아빠, 어. 오늘이 3일절이잖아. 유관순 누나가 독립운동한 날. 그렇지. 그때 우리 할아버지 뭐 하셨어? 그 너희 할아버지는 말이야. 동네에 놀고 있는 청년들을 죄다 모아서 일본으로 징용 보내주신 아주 훌륭한 낙가무라 형사셨어. 아 그나저나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 어떻게 됐어? 아 그 천황폐하가 인정한 땅 있잖아. 아 그거 있잖아요. 소송을 걸어놨는데 아 여간 절차가 까다로운 게 아니더라고요. 아, 그래? 그 일본 변호사로도 한 명 사야겠어요. 아 그래야지 그럼. 이번에 우리 이기면은 네 번째잖아요. 아 벌써 그렇게 됐어? 아 우리 이러다 땅 부자 되겠어요? 예. 나라 팔아먹고 받은 땅 다시 돌려받으시려니까 정신없으시죠? 이제 여러분들 마지막 가시는 길 편안하게 그 땅에 묻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29,900원에 만나는 고품격 오모가리 인간 숙성 묵은지 서비스. 저희 도움상의 서비스는 애국자 탤런트이신 이순재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떼구다사이 여기에 친일파가 있다면 한 대 쳐주세요. 에이! 무시무시한 일본 귀신과 관심일촌을 맺을 수 있는 저로 외기회 지금 바로 가위 눌리세요. 네, 3.1절 특집 KBS 스페셜 저는 김영민입니다. 예, 일본의 전 총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예, 평소 한국에 대해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신가요? 과거 조선의 경제가 그렇게 빨리 거짓골을 면할 수 있었던 건 다 대일본 제국이 다스려준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독도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케시마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대일본 제국의 땅입니다. 지금 한국은 다케시마를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들릴만 했습니까? 자꾸 역사를 왜곡하시고 망언까지 하시려니까 많이 힘드시죠? 이제 다시는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대한민국 4,800만 한국인의 매운맛을 따끔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안부 할머님들께 사과를 안 하는 분들께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데린 다음 남산 위에 저 소나무를 뽑아가 철갑을 두른 다음 가을하늘 공원한 날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한 대 더 후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요. 저희 동상의 서비스는 미수다의 비앙카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도 할매한테 독도가 일본 땅이 났고 물어봤다가 맞아 죽을 뻔했다. 이태리에서 오신 크리스티나 씨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도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우기는 사람 제가 밟았어요. 저희 KBS 도움상에는 MBC 불만제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자꾸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일부 일본인들을 분해해봤다. 개념, 분량, 상식, 이건 기준 미달. 싸가지, 이건 아예 도통 찾아볼 수가 없었다. 누가 봐도 정상은 아니었다.